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우리 삶 속에 두렵고 무섭고 떨릴 일들은 다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마음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하여 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함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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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생명길로 한 걸음씩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연약한 인생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씩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씩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네, 주님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고백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정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가운데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벗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의 시간을 주의 전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들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출산율과 자살의 문제, 물질 만능주의와 이념의 대립, 남북의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눈앞을 가릴 때에 그것으로 좌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또한 어려움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나의 일로 여기며 내가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빛나시는 새누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위원회와 각 선교회들, 교구와 구역, 각각의 모임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준비되는 어린이 주일 행사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하지만 그 행복이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굳건한 하나님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제하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 찬양대의 귀한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주님을 우리 목자로 고백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지휘자가 잠깐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대타로 오셨는데 우리 엄윤정 사모님 잘 아시죠? 이대선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우리 교회에서 늘 함께 하셨다가 이제 교회로 옮기셨는데 너무 미소 지으면서 지휘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보더라고요. 저분들은 잘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곡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소 지으면서 지휘를 하고 미소 지으면서 찬양을 하는 우리 수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시작.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아, 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꽤 유명한, 성경 안에 나오는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이런 기도들 중에서 꽤 유명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한나의 기도도 우리가 알고, 마리아라는 여인의 기도도 알고, 이곳저곳에 기도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기에는 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나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기적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명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굉장히 노멀한 제목으로 담아냈지만 오늘 이제 꼭지가 있고요. 다음 주에도 또 히스기야의 기도, 여기에다가 2가 붙겠죠? 왜냐하면 한 주만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 히스기야의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두 주간 살펴볼 때에 나의 기도를 한번 좀 점검해보고 나의 기도 가운데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인생이 굉장히 굴곡졌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아요. 굉장히 이 고저가 있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5, 6절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 뜻, 계획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 내용입니까?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죽을 거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방금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맨 앞에 1절 맨 앞에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뭐냐? 이게 이제 20장 1절이다 보니까 19장은 끝났고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정말 한순간에 쓰러뜨린 여호와의 사자의 역사, 그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매듭 짓고 이제는 20장으로 넘어왔어 하면요, 요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의 장과 장 사이는 때로는 수년, 수십 년이 훌쩍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라는 관용어구가 들어가면 바로 앞에 써있던, 앞에 써있던, 앞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뭐 말씀 나눴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대군을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에 싹 다 쳐내시는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를 경험한 형통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때라는 뜻이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너는 죽을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한번 제가 한번 좀 전에도 이제 이 굴곡진 인생은 알았지만 이번에 열왕기하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해나가면서요, 아 이분의 인생이 진짜 이렇게 굴곡 심하고 난 거 하는 것을 좀 보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지나온 설교, 저의 설교의 내용이고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니까 한번 더듬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시작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70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느후수단이라는 이 아론의 노뱀을 이렇게 부숴버리는 모세의 노뱀을 부숴버리는 일들 시작을 했고 아수르랑 절연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근데 어떡해요? 믿음으로 보였는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이 나타납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죠? 고난이 왔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모면을 했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로 이렇게 모면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일단은 위기를 모면했으니까 점수가 조금 올라가는 듯 싶지만 꽤 많이 올라가도 좋을 법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이었고 모면이었을 뿐. 다음입니다. 그게 모면인 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실패지요. 2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만 날렸습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날리고요. 이제는 완전히 침공당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저는 여기를 점수를 10점 줬어요. 최고로 낮은 점수죠. 이렇게 굴곡 지다가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더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대승입니다. 승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도 굴곡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인생의 그래프가 분명히 그려지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이렇게 승리로 귀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그 저 나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요, 이렇게 뭐 10점 거의 인생 바닥 같은데도 다시 100점으로 올려주시는 기적의 그 능력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때에 몇 점일 때에? 100점일 때에? 어느 때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이제는 평안이 올 것 같은 그때에 다음 표 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의원이 진단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빵점을 줬습니다. 왜 빵점을 줬느냐? 2차 침공,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도 위기지만 온 천하를 죽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일단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인생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최고의 저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거 보면서요, 야, 10점 나락에서 100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 기적의 역사인데 그 100점이 한순간에 0점으로 내려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받은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은총과 그로 인하여서 형통의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도 이렇게 시련이 온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시련이 올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두고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한 넘어질 때 무너질 때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제 나오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15년 더 연장받게 됩니다. 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수직 상승이지요. 이 표 잠깐만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방송실이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순간은 언제냐면 10점에서 100점으로 어떻게 올랐는가예요. 0점에서 100점으로 어떻게 올랐는가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10점에서 100점으로, 0점에서 100점으로, 2차 침공의 위기 속에서 승리로, 그리고 죽을 병에서 구원과 생명 연장의 축복, 이 두 가지 이 변화, 곡선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상승의 폭을 이루는 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날개 없는 추락이란 말 하잖아요. 날개 없는 추락이란 말은 뭐냐면 떨어질 때 다시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끝없이 추락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날개 없는 추락을 경험하는 그때에 다시 나의 심령과 인생의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는 길은 결국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그런 두 번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동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좀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더 있어요. 한 7개, 8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좀 한번 다뤄보고 싶은 부분들은 좀 몇 가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 첫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밸런스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자,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장인 20장 아니에요. 우리 전장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장 1절은 18장에 랍사게라는 야수르 대군의 이 말하는 장수, 말하는 그 대변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떠들어대는 말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정말로 괴롭고 이런 히스기야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 그때의 그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더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이 두 번의 이 최대 상승폭, 그렇죠? 10점에서 100점으로, 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던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동력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더 심하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제일 먼저 조금 우리가 어떤 기도일까?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일까? 능력의 기도일까? 기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일까? 궁금했는데요. 제일 어떻게 보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밸런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신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는 몇 차례에 걸쳐서 중보기도 스쿨을 수료한 분들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들으면 한 챕터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타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저 배고파요 아버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 성경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못된 녀석들 좀 혼내주세요 하면서 원수 보복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친구, 내 제자들,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기도는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응답이 왠지 좀 더딘 것 같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기도, 중보기도를 할 때 내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더욱더 크고 놀라울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응답의 대가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명한 인물이죠. 조지 뮬러라는 인물입니다. 그분에 관련된 책 제목이 뭐였냐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5만 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환산해 보니까요, 50년 그의 인생 중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인생을 50년이라고 한다면, 뭐 더 많겠지만 산술적으로 좀 쉽게 평가하려고요, 50년이라고 한다면 1년에 1000번씩 응답받은 거예요. 하루에 3번 가까이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도 몇 개월 걸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지 뮬러는 너무나도 많이 응답받은 그 응답받은 횟수에 우리는 매여요. 그게 말이 될까? 5만 번이나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말이 돼? 라는 생각하면서 의심을 하거나, 야 대단하다, 5만 번 응답이 아니라 나는 500번만 제대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횟수에 우리는 빠져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응답을 받았던 내용,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조지 뮬러가 어떻게 배고프니까, 돈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섯 개의 고아원을 세우며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리며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어떤 친구는 몇 개월 만에, 어떤 친구는 1, 2년 만에 했지만 어떤 친구는 수십 년 걸려서 응답받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 결실이 맺혀진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를 조지 뮬러의 그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은 응답의 횟수로 칭송받을 존재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죽어가는, 어쩌면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그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타적인 기도, 중보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듯 기적적인 치유의 기적은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은, 이제 그 방금 읽은 내용은 아수르 침공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였다면, 이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점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길 따라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요, 기억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뭐 주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 많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주님, 저 살기도 바빴고요, 넘어지느라 무너지느라 제 인생 주님 일으켜달라고 구하기 바빴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임금으로서 행하며 기울어가는 나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히스기야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이런 능력 있는 응답이 있을 수 있었다.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제가 요거를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더하신다 뭐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익숙한 그런 구절인데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주님의 기호는 곧 정의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기호는 그저 좀 배려하고 존중해줘야 될 그 사람만의 어떤 호불호 개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좋다 하면 그건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름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이 정말로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분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구하고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면 다른 거 어떻게 하신답니까?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인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 가운데 주님은 그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너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복들을 곁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어제는 권사회가 미사리로 그 야외 예배를 갔어요. 요즘은 우리 새누리의 노는 주간이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주일에는 액티브 시니어 데이로 어르신들이 놀러가고 월요일에는 골프 선교단이 첫 라운딩을 떠나고 화요일은 권사회가 미사리로 떠나고 오늘은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린대학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제 나갈 때는 비가 왔는데 굴하지 않고 나가시더니 차 안에서 기도를 했나 봐요. 비가 그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내일은 아기 학교에서 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야 진짜 너무 좋다 했는데요.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너무 즐거운 코이노니아의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권사회를 갔는데요. 도시락을 주셨어요. 도시락을 주셨는데 저랑 이제 담당하시는 권태영 목사님이랑 운전해 주신 원종원 집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도시락 주신 거. 근데 우리는 메인이 뭐냐면요, 밥이에요. 밥. 반찬은 뭐예요? 밥을 먹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집사님은 반찬 되게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반찬 너무 남기면 안 되는데 가봤더니 반찬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다 뭘 남기냐면 밥을 남겨요.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잘 드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요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남자들의 어떤 좀 식성의 차이나 개념의 차이니까 그렇지만 저의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끼니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밥을 먹는 거고요. 그 밥을 맨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곁들여서 뭐 반찬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영양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밥이 중요한 거예요. 밥. 저에게 있어서 밥이 중요하고 반찬은 그 밥을 도와주는 거라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저의 인생 가운데 밥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걸 구하는 것, 이게 밥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네. 제 기준으로 본다면 반찬 먹은 건 밥 먹은 느낌이 안 나요.
밥을 먹어야 돼요. 이 밥을 먹어야 이 밥을 먹으면서 곁들여 먹는 반찬들이 맛있게 먹어지면서 저의 몸 가운데의 에너지가 되겠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그냥 영적인 기도에서도 반찬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반찬이 뭐라고요? 나를 위한, 내게 곁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주력, 그 밥, 그 메인 음식, 이거를 취함으로써 곁들여 다른 것들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1차 그의 기적을 이루는 기도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2차 기도는 뭐예요?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응답이 확실하고 그 응답이 견고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도를 아뢸 때, 그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너의 인생에 너를 위한 것은 내가 가득가득 채워주리라 하시는 그런 넉넉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첫 번째 밸런스 기도,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도 균형 잡힌 기도로 세워져 가셔서 응답받는 기적의 기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건데요,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2절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같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뭐 제가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 기도의 용어가 있는데요, 면벽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면벽이 뭐예요? 이 벽에다 벽만을 바라보고 벽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벽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벽을 마주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막히지 않은 세상을 보고요, 막힌 것이 있다면 창문을 열고 세상을 볼 텐데, 벽이라는 것은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열 곳도 없는, 그저 온전히 막혀져 있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경주 마들이 열심히 이렇게 경마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 경주마가 능숙하고 잘한 말들은 이제 풀어주긴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하는 말들은요, 요 말 앞에다가 요렇게 붙입니다. 왜 붙이냐면 곁눈질하면서 다른 거에 히익 놀랄까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내 주로를 놓칠까봐 라는 등등의 이유로, 앞만 보라는 의미로 경주마의 눈에 이렇게 정말 눈가리개를 한다라는 거죠. 뭐냐면 다른 것들 보지 않고 다른 고린지점만 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뭐 서양인들은 서양 사람들은 좀 눈 뜨고도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뭐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웬만하면 눈 감아라라고 한 게 아니라, 눈을 감음으로써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 나의 시선을 끌고 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단절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꼭 눈을 감는 그 기도를 우리 뭐 교회 학교에서도 훈련시키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 기도가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가장 많은 것들의 그 어떤 정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시각 정보를 통해서 얻기 때문이죠. 그거를 닫고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듣고,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정리해, 짐 싸, 너 네 삶을 온전히 정리하고 유언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온전히 벽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겠다라는 그 절박함의 기도라는 거죠.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요,
첫 번째가 무슨 기도였어요? 밸런스 기도, 균형 있는 그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이 제목을 좀 정하려고 하다가 제가 정해야 되니까 하다가 두 개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절박한 기도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절박한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모르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제가 선택한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일까? 절박한 기도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간절한 기도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요, 간절하다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갈망의 메시지가 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잘 갔으면 좋겠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승진 시험 있는데 승진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가 그 어떤 바라는 소원의 정도가 크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빠는 좀 무덤덤해. 에이, 이번에 안 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는 꼭 이번에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절실한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더 크고 절실할 때입니다. 그럼 절박함은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절박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하다라는 갈망의 정도가 아니라 상황의 정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황의 정도. 지금 이거는요,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떤 절박함이나 이때 아니면 안 돼라는 절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절박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건 끝났다, 우린 죽었다 라는 생각 가운데 절박한 그 위기를 느낀 거예요. 절박함은 상황인 거예요. 상황을 표현할 때 더욱더 긴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간절하다와 절박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와 경향이 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의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박함이냐 간절함이냐, 절박한 기도냐 간절한 기도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히스기야 기도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박한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요, 반드시 간절한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여호와한테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절박한 상황과 곤궁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높은 곳에 그 발을 올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절박하다라는 단어는 저 블레셋에 막 쫓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박한 위기 상황을 얘기했다면, 간절함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간절하다라는 단어와 기도는 몇 개의 매칭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매칭을 찾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 바로 전날 밤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언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길 열어주심이 있더라.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사도로서 순교자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잡혔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안식일 때문에 잠깐 형 집행을 유예한 거지 이제 안식일만 지나면 베드로도 목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절박하니까. 내일 모레면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의 사도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 뭐가 나온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표현할 수 없는 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갈망의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함,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면 간절한 기도는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나와요. 이거 어떡하지? 돈으로 해결되나?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들로 나아가고요, 기도의 훈련, 특별히 이 간절한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공이 남아있질 않아요. 기도할 수 없이 탈진해버립니다. 기도할 의지가 없이 그냥 영적인 나라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그냥 침륜에 빠져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몇몇 분이라도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을 정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박한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간절한 기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절박한 상황을 이기는 간절한 기도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은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내 인생이 두루두루 평안하든 내 인생이 좀 고민이나 문제는 있지만 절박함까지는 안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주님의 분명한 부름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훈련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밸런스 기도, 균형 잡힌 기도, 하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두세 개 정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 바로 다음 나온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요걸 한번 봐야 돼요. 화면 보겠습니다.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 4절만 하자고 했죠? 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4절만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임금에게,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유언해라 하고 나서 돌이켜서 궁궐을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만큼 있다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왕궁은 나왔지만 예루살렘 그 성읍은 나오지 않았을 즈음입니다. 우리 개역개정과 개역한글만 이게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다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예요. 막 그 궁전 안뜰이니까요,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나간 것도 아니고 궁전 안뜰 조금 나가려고 할 때예요. 전하자마자 나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그 예언을 완전히 뒤집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정리해 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하는 어떤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초점이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야, 히스기야는 좋겠다, 진짜 짧게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네 라는 거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야, 면벽 기도하니까 하루만이 아니라 한 시간만이 아니라 몇 분만 해도 응답되더라 라는 시간의 개념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히스기야의 삶을 아셨어요.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히스기야의 인생을 알았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 다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붙들며 살아온, 내가 온 세상을 볼 때 내가 가장 아낄 수밖에 없는 내 아들 나의 종 히스기야에게 너의 생명이 이만큼이라고 주어진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간절한 기도로 나를 찾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간절함을 보니까요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절박하면 간절해져요.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기를 자초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사랑함으로 나오는 응답이에요.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구라면 하나님의 간절함은 사랑함에서 나오는 응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방금 본 5절 말씀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노란색으로 칠한 구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귀가 있으신 거죠.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면벽 기도하면서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해서 흘린 그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와 눈을 아십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귀와 눈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이따 부르게 될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죠. 근데 후렴에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그 눈이 있고 그 귀가 있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울이시니.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열어두신 분인데 그 귀는 인자한 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어쩌면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함으로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그 절박함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히스기야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 어느 때든 히스기야처럼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주님
나의 상황 가운데 그 절박함과 위기감 속에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인자한 귀로 들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낙담과 실망과 절망과 넘어짐과 무너짐의 때가 오는 것을 봅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에 마치 시기와의 인생 가운데 승리에 이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는 그 절박함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에 원망하는 인생 아니고 그때에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비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인생 아니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늘 그랬듯 간절한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그 간절한 기도보다도 더 깊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그 인자한 귀로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주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주시는 우리의 눈물을 보아주시고 주님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특별히 절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주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들 특별히 질병과 가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절박함의 위기를 경험하는 일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 그 간절한 기도가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와 주님 바라보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귀, 주님의 그 눈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 알지만 정말로 하기 어려운 게 기도고 정말로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이루기 어려운 게 기도의 삶임을 부족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기야가 위기의 상황,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늘 훈련받았던 대로, 늘 고백하고 부르짖었던 대로,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닥친 위기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적을 이루는 기도,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원리, 우리를 위해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인자한 귀와 그 사랑의 눈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월에 이제 좋은 날씨가 되니까 이곳저곳에 다니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야외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가족 체육대회가 5월 18일 있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미리미리 해주시고 온가족 체육대회는 이제 온 교회 행사다 보니까 또 날씨가 또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소식 그 주보에는 없는데요. 내일 모레 4월 26일 금요일에 하남시 체스협회가 창단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김영복 장로님께서 체스협회 회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창단식도 멋지게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덕풍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같이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대 귀한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되게 많이 서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상욱 집사님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서셨지만 아마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귀한 찬양대와 또 오늘 우리 지휘의 엄윤정 사모님 우리 격려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박함이 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 자녀나 부모님, 형제, 가족이 그런 위기에 닥치면 또 간절히 기도할 거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가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 우리 함께 기도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정말 간절히 생명 걸고 면벽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위기의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닥친 위기와 어려움, 우리 가정,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위기인 그 절박함 상황 가운데 자연스레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만, 정말 교회가 위기 가운데 흔들릴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면벽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여 다른 것 다 뒤로 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을지요. 주님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나의 인생과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스기야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 기도한 사람 아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위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 기도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주님 지경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균형 잡힌 기도로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생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기야의 기도를 돌아보며 부족한 나 자신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간절한 기도 얼마나 있었는지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위기감이 있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나의 간절함보다 더 깊고 크신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림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달아 알아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그 사명자가 되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만을 위해, 우리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데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가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 뒤로 돌아서지 않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인생 아니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함께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탓하고 원망하고 정직만 일삼고 가십거리만 놀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면벽하여 주님께 이 나라 민족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무너진 사회와 문화, 경제와 정치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닮아 우리의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섬긴 많은 주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에 쓰는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또 그 일터 그 앞날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부가 사랑하며 자녀가 사랑 안에 자라며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인자한 귀로 들어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눈물을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신뢰함으로 믿으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밸런스 균형 잡힌 그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위기의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닮아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도전하며 그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